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이제 연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연대 오늘은 출제 유형 분석 편입니다. 그런데 저 연대 이야기를 왜 갑자기 시리즈까지 하느냐, 그 이유는 연대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편해졌어요. 어떻게 편해졌냐, 연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현재 고3 그리고 내년 고3이 되는 고2 학생들이 주목해야 되죠. 연대는 이제 뭐 고1들도 논술을 뽑을 겁니다. 발표한 게 연대는 앞으로도 논술을 600명 선에서 유지하면서 뽑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올해 핫한 것은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게 0%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0%입니다. 내신 반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논술 반영 비율인데, 논술 100% 반영합니다. 100%. 자, 그런데 이제 논술 실험 치러 가기 전에 채점의 기준이 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문계 기준으로 4개 영역에서 합치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 탐탐이 되는 거야. 연대는 독특해. 이렇게 국수탐탐 되는 거야. 영어는 2등급 필수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올해 바뀌어서 4등급 필수야. 4등급 이상 맞아야 돼. 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올해 4등급 바뀌었고. 자, 영어 2등급 이상 돼야 돼. 거기서 이 4개 영역이 합치 되면 되니까 국어가 3등급 나오고 수학이 2등급 나와도 탐구 1,1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거꾸로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1,1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 자, 혹시 탐구를 좀 망쳐서 1,2가 나왔으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나오면 합칠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요 정도 등급이 나오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요거 3,2,1,1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인서울이 거의 힘들 수도 있어. 그지? 국숭세단에 걸릴 수도 있어. 국숭세단 2,3,3 이것도 국숭세단에 걸릴 수 있고, 2,2,1,2 이건 국숭세단 아니면 그 앞에 숙대 정시로 갈 수 있다 이거지. 그 정도 나오는데 어디를 갈 수 있다? 연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 뭐도? 내신 9등급이. 내신 반영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신 9등급인데 이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으면 뭘 해봐라? 논술 해봐라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거. 왜? 논술 공부가 제대로 되고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내신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다음에 고 2는 어떻게 되느냐? 수능 체제가 없어져요. 오로지 논술 100%로 결판나요. 수능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내신도 반영 안 되는 상태에서 논술로만 결판이 난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 2 그리고 고 3 연대 논술을 준비하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대 논술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연대 논술은 출제 유형을 보면, 자, 일단 컨텐츠 소개는 언어 논술이 있고 자료에 쓰기 있어. 이게 뭐냐? 자, 연대는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1번 문항과 2번 문항으로 전통적으로 출제되고, 요거 1000자짜리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1000자짜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00자를 푸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1번 유형은 인문 계열에서는 언어 논술이 나와요. 그런데 2번에서는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통계나 그래프 이런 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계열도 똑같이 언어 논술이 나오고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동일해요. 다만 이게 인문 계열이고 이게 사회 계열이니까 주제가 사회 계열에 가까운 주제, 인문 계열에 가까운 주제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들도 사회 계열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사회 계열 학생들도 인문 계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둘 다 풀어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 논술 출제 유형 분석 1번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1번 유형의 연도별 출제 패턴을 분석해봤어. 2020,
11학년도부터 분석하는 이유는 2011학년도부터 통합 논술의 형태를 띠고 지금의 논술 형태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2011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비교해보면 한간의 연대가 3자 비교가 중요해. 3자 비교 그리고 변정법적으로 논술해야 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지금 봐봐. 3자 비교, 3자 비교 나왔지. 그런데 2자 비교, 3자 비교, 3자 비교, 2자 비교, 2자 비교, 4자 비교, 2자,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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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 2자, 2자. 이렇게 재심은 가와 재심은 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 해가지고 세 개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4자 비교도 나오잖아. 네 개를 비교할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꼭 3자 비교가 핵심은 아니다 이거야. 물론 3자 비교가 제일 많이 나오긴 나왔어. 몇 번 나왔느냐? 3자 비교가 인문에서 5번, 사회계에서 4번, 그래서 학계 총 9회가 나왔고 2자 비교가 인문에서 3회, 사회계에서 2회, 그리고 학계 5회가 나왔고 4자 비교가 사회계에서 1번 나왔어. 그리고 기타 사회계에서 1번 나왔고 그래서 3자 비교, 2자 비교, 4자 비교, 기타 유형까지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자 비교, 3자 비교, 4자 비교 그리고 기타 유형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무엇에 있어서? 비교 유형에 있어서. 그래서 3자 비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3자 비교가 어떤 거냐? 3자 비교는 가나다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각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라. 자, 비교 분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 유형입니다. 분석이란 말은 설명하라의 뜻이야. 설명. 하나씩 나눠서 해석해라. 분해해서 해석하라. 그래서 설명하라 하는 설명 유형이야. 그래서 비교 설명 유형인데 가나다를 세계를 비교하라 그랬지. 이자 비교. 근대와 근대 이전에 나타난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를 토대로 다를 평가하라 해서 2018학년도에 인문계열 1번에 나왔습니다. 작년도 문제죠. 자, 4자 비교. 자, 2014학년도 사회계열에서 나온 건데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그 근거를 제시해라. 자, 네 개를 비교하는데 제시문 가나, 다라, 요 네 개가 순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제시문 네 개를 비교하라 이 말이고. 자, 기타 유형은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설명의 방식이 제시문 나와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됐는지 분석하고 즉 설명해보라 이거. 그리고 각 제시문에 드러난 설명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해라. 평가해봐라, 비판해보라 이건데 작년도 2018학년도 사회계열 1번 기출문제죠.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설명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 A, B. 이 설명의 방식이 나와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렇게 비교해봐라. 비교 적용해봐라. 그래서 A, B를 비교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비교해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적용 설명하는 거. 어디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기타 유형이 나왔다. 자, 이제 이게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자 비교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얕은 두 개, 세 개, 네 개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3자 비교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2자 비교가 나오니까 비교 유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3자 비교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에 물론 비교할 때 연대의 팁이 있어. 비교의 팁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의 팁을. 자, 근데 여기서 봐. 자료해석 2번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료해석은 자, 그래서 이게 연대 논술에 있어서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자료해석이다 이거. 자료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 근데 이 자료해석의 유형은 자 2번 논술 문제에서 자료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시문 라가 통상적으로 통계나 그래프가 나와. 그리고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이게 각각의 이 제시문들에 있어서 이론이나
뭐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비문학의 이론이나 문학 작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유형은 이 통계 그래프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시문에 대해서 평가거나 설명하는 유형이 나온다. 평가 설명. 이게 첫 번째 유형. 평가 설명하는 유형.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게 사회 현상이겠지. 이런 사회 현상 가지고 이론을 설명하거나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2회, 4회 해서 총 6회 나왔고, 그리고 제시문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 자료를 설명 평가하는 유형이 나온대. 이게 두 번째란 말이야. 자, 이게 총 5회 나왔지.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외적으로 또 2번 유형의 여기인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결합되냐면 자신의 견해 제시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더라. 그리고 기타 유형이 있어. 기타 유형. 이게 자, 기타 유형. 2번 유형에다가 견해 제시하는 거와 그다음 기타 유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차례대로 이제 이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이게 나왔다 이거.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가나다의 논지를 평가하라. 옳다 그러다 평가하라. 이렇게 나왔지. 거꾸로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이걸 평가하는 거야. 제시문 라에서는 A 국가가 B 국가보다 평화 지수가 낮은 이유 또는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 지수가 높은 이유. 요 이유를 요걸 가지고 있잖아. 가나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봐라 이거. 그럼 다의 논지를 가지고 이 제시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가지고 가나다 가지고 요 라의 이유를 설명해 봐라. 이렇게 나왔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제시문 가의 주장을 고려해서 라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견해를 제시하는 거야.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답해라. 이게 책은 문제지. 부모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도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선천적 재능인가? 아니면 교육 수준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유전이냐? 양육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네 견해는 어떠니? 자,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니 아니면 양육의 결과니 이렇게 묻는 거야. 네 견해는 어때?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은 현대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제시문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네 개 제시문들이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지 서술하라. 그래서 여기서 제시문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개 제시문에 내포되어 있는 해법,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봐라. 이런 기타 유형이 나왔어. 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자료에서 이걸 자료에서 제시문을 해석하거나 제시문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 외에도 나온다. 기타 유형이 언제든지 변형된 유형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을 너무 좁게, 좁은 범위로 공부를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1번 어느 논술은 출제 유형이 비교가 대표적인 형태야. 일단 비교가 제일 중요해. 비교. 자, 논술의 기본은 그냥 비교라고 해도 돼. 논술의 기본은 비교야. 비교를 하면 그 다음 다른 논술들도 해결돼. 그래서 비교 유형이 2자 비교, 3자 비교, 4자 비교, 다양한 비교 형태를 철저히 연습을 해놔라. 어차피 연대 논술 치는 사람들은 성대 논술도 보니까 성대는 4개, 5개, 6개, 7개 제시문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비교 유형을 철저히 연습해라. 물론 성대는 가와 나 대립된 형태로 해서 양자 비교인데 줄 세우는 것이고, 이거는 세 개가 다 다른 거야, 그지? 다음에 비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경우도 결국 본질은 비교 유형이다. 예시를 보면 가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나와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여기서는 분석이란 말로 대체했어. 가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어. 가의 A라는 설명 방식과 B라는 설명 방식이 있는데 그걸 나와 다에 각각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용되는지 분석하라. 이게 결국은 뭐야? 비교하라 이 말이죠. 또 각 제시문에 드러난 설명 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하라. 평가란 말로 돼 있지만 장단점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냐고. 결국 비교란 단어가 분석하라, 평가하라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이건 비교다 이거야. 다음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유형에 대한 연습이 언어 논술의 핵심이다. 자, 논술 유형 중에서 논술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인데 요약, 비교, 비판, 설명, 그리고 대안, 견해, 주장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연대는 그래도 요 비교 유형, 그 다음에 설명, 분석, 해석, 평가, 비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형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요약은 당연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비교, 설명, 그리고 비판,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장형, 견해 제시가 덧붙여서 나오기도 하더라 하는 정도야. 다음, 이제 자료 해석, 데이터 해석인데 제시문의 논지, 즉 주장과 자료의 관련성,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되는데 그러면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상관관계를 일단 분석한 다음에 네 견해를 제시하는 유형을 조심하라. 이게 2018학년도에 사회계열 문제고 인문계열에도 비슷한 유형이 나온 적이 있다. 가의 주장을 고려하여 라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답해라. 그게 선천적인 재능인가 아니면 부모의 양육 덕분인가 이를 대해서 답하라. 그래서 그래프 해석뿐만 아니라 네 견해도 제시한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 통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있어. 야, 통계가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난해한 적이 있었어. 다이아몬드가 있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갑자기 논술 연대 논술에 우리가 준비를 뭘 하고 있냐면 통계 그래프만 해석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돌덩어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 인문계열 문제인데 자 그런 경우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상징적인 걸 잡아내야 된다고. 원석 있는 그대로 다이아몬드 가공품 뭔가 가공한 것 이렇게 해석해내서 상징을 잡아내야 돼. 다듬어지지 않은 것 다듬은 것 이렇게 가공한 것 이렇게 상징을 잡아내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또 자료를 언어 제시문으로 준 경우가 있었어. 그럴 경우 영국의 학자들은 입양되어 자란 21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자, 연구, 실험 설계를 했다 이거잖아. 실험 연구를 했다는 거고 이들은 생후 3개월 이전에 입양되었으며 두 집단의 나이, 성별, 인종, 7세 이전의 읽기 능력의 점수 등에 있어 비슷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은 동일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험 해석을 한 건데 그래프를 안 주고 문자로 줬을 때 언어 텍스트로 줬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야 된다고. 뭘로? 실험으로. 다음에 입양 집단이 16세 때 치른 국가 학력 시험 점수와 성적과 입양 부모의 교육 수준을 조사한 결과 둘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즉 상관관계가 약했다.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출제 유형별 정리한 거 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시대 순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주제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봤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라는 간략한 정보를 줬고 이후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세대 논술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